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스파이어 102 강좌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어 101 강좌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스파이어의 사용 방법과 자, 그 다음에 각각 파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스파이어 102 강좌에서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여러 가지 사운드들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사운드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니셜라이즈 패치를 통해서 만든 사운드가 되겠고요. 간단하게 여기 INI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니셜라이즈를 할수 있는 부분을 눌러서 초기화를 시켜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서 만들어 볼 사운드는 슈퍼소울 사운드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EDM 뮤직 혹은 트랩 뮤직 아니면 팝 음악 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소우투스 파형을 여러 개 만들어서 겹쳐서 슈퍼 소우 사운드 보통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요. 이런 식의 사운드입니다. 자, 이런 식의 사운드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소리가 큰데요. 좀 줄여놓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뭐 이런 식의. 자, 요런 식의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랙을 하나 더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스파이어를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슈퍼소울 사운드 같은 경우는 소우투스 파형을 여러 개 겹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실레이터 1에서 이렇게 소우투스 파형을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강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코드를 많이 연주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폴리 모드로 해주시고 동시 발음수를 한 8개 정도로 놔주시면 자, 보이스를 많이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강좌에서도 설명했지만 얘를 줄여놓으시게 되면 연주할 수 있는 발음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 여러 예를 들어서 뭐 텐션이 붙거나 아니면 뭐 양손으로 연주를 한다거나 이럴 때 보이스가 모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8개 이상으로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의 볼륨은 최대로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냥 들으면 이런 식의 사운드가 나는데요. 유니슨 모드를 활용을 해서 자, 8보이스 정도로 올려서 이런 식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튠을 이렇게 해줘서 각각의 소우투스의 파형을 겹치는데, 자, 튠을 약간씩 다르게 해서 코러스 이펙트가 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터 볼륨을 조금 줄여 주시고요. 자, 들어보면 이런 식의 사운드입니다. 자, 그런데 슈퍼소울 사운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겹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레이터 2로 가보시는 거예요. 자, 얘도 가볼까요? 자, 오실레이터 2도 볼륨을 할당을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자, 8개 정도로 보이스를 합쳐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유니슨 모드의 업으로 믹스가 있죠? 자, 여기에 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와이드. 자, 얘를 돌려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스테레오 이미지가 넓어지면서, 시원한 사운드가 생성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넓혀주고, 자,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1에서도, 이렇게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넓혀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톤들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직접 눌러서 들어보시면서 굳이 저랑 똑같이 안 해도 되니까요. 자신만의 캐릭터 있는 색깔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와이드하게 넓혀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너무 와이드만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미드릴. 자, 미드릴 중심을 잡고 있는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부실한 사운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실레이터 3 정도, 오실레이터 3 정도에는 한이 정도 볼륨을 올려주시고 중심이 되는 사운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보통 사인파를 많이 쓰겠습니다. 사인파. 자, 왜냐하면 사인파를 모노로 두고 자, 미들 로우 엔드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웨이브 탭을 믹스를 돌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선 와이드를 돌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거칠한 면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소울투스파형이 막 이렇게 나가면서 공격적인 맛이 있으면 더 좋거든요. 자, 그래서 오실레이터 4번을 가보시는 겁니다. 자, 오실레이터 4번의 볼륨을 약간만 올려주시고, 자, 여기에서는 거친 사운드를 위해서 노이즈에, 자, 노이즈에 오실레이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로우엔드는, 자, 로우 쪽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돌려서, 자, 로우가 컷된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굳이 레조넌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얘를 빼서 자,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우만 컷되게. 자, 여기에서 약간 옥타브를 높여 줘도 좋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와이드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들어보시면 이런 식의 사운드가 나게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여기서 끝났는데요. 지금 건반을 눌렀다 떼면 아무 여음이 없죠. 굉장히 드라이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의 릴리즈를 좀 주면 조금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릴리즈를 좀 주시면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필터로 넘어가 보셔야 되겠어요. 자, 필터로 넘어가 보시는데, 여기에 제가 말했지만,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원하시는 캐릭터를, 필터 캐릭터를 직접 체감을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는 연습이 필요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애시도를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컷오프를 열어서,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펙터로 넘어가야 되겠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쉐이퍼 쪽으로 가셔서요. 여기에도 모드가 여러 가지 있죠? 자, 각각의 모드를 쭉다 들어보시고 원하는 캐릭터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피드백 트라이어드를 한번 선택을 해보고 약간의 드라이브를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드라이 웻을 올려주셔야지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우는 별 필요가 없어서 약간만 컷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사운드의 변화는 여러분께서 모니터링 헤드폰이라든지 모니터 스피커를 이용해서 한번 체감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께서 공간감을 더줄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스테이지 수를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 드라이 웻을 높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스프레드를 높여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더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러스는 필요가 없고요. 딜레이 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딜레이 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께서 일단 약간만 딜레이를 주고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조금 더 줘서 따라오는 양을 늘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딜레이 컬러를 약간만 로우하게 자, 이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웨트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좋을까요? 자, 그 다음에 리버브 쪽으로도 가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리버브도 약간만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도 여러분께서 조금 더 웨트한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디케이를 더 주셔서 테일을 더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컴프레서를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적절한 볼륨 조절을 해서 게인 스테이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핵심이 되는 게요. 이퀄라이저를 좀 만져주시면 좋은데요. 왜냐면 지금 약간 로우 쪽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점등을 시켜주시고, 로우 쪽을 이렇게 컷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도 프리퀀시를 돌려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역대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하이쪽 대역을 약간만 부스트를 시켜주시면 조금 더 시원한 사운드를 원하실 수가 있겠죠. 얻으실 수가 있겠죠. 자, 어떠신가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슈퍼소울 사운드를 얻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른 색깔의 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